지식 스토리가 벌써 30만이나 됐다고? 대체 뭐하는 놈들인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벌써 채널이 3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30만을 맞아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모든 질문에 답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식스토리 영상 보면 꼭 전쟁이나 무기 관련된 영상이 많은데 이쪽 분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번 10만 Q&A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인류의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냐를 보려면 바로 무기를 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도 더 관심이 많고 이렇게 대단한 걸 나만 알 수 없지 하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무기 등의 자세한 자료나 지식은 어디서 가지고 오세요? 보통 관련 논문이나 칼럼, 다큐멘터리, 책, 인터뷰 영상, 위키피디아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참고합니다. 보통 몇 명이서 작업하시나요? 10만 Q&A 영상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저랑 특급이랑 둘이서 운영했는데요. 지금은 채널이 커지면서 총 6명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말이와 특급이를 제외한 나머지 4분은 자료 조사와 원고 작성, 편집, 영상 디자인을 맡아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 덕분에 갈수록 퀄리티가 올라갔죠. 그럼 주말 특급은 뭐하고 있냐? 영상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모든 업무를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 자료 수집과 편집 등 영상 한 개를 제작하시는데 대략 시간이 얼마나 드시나요? 영상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 보통 앞서 설명한 6명이 각자 7시간 정도 투자하면 영상 한 개가 완성됩니다. 혼자서 만들려면 한 42시간? 지식스토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 탑3, 주말이가 선택한 마음에 드는 영상 3가지는 걸프전, 전차 입문, 그리고 영상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타이푼급입니다. 전쟁이나 무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쟁에 관련된 인물을 다루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사막의 여우 롬멜,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처럼 말이죠. 하미님은 저희의 비밀스러운 콘텐츠 계획을 어떻게 하신 거죠? 인물도감 시리즈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식스토리 선정 가장 잘생긴, 못생긴 무기는? 제일 잘생긴 무기는 티거, 제일 못생긴 무기는 슈트룸 티거. 자신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무기 한 가지, 특급이가 골라준 바로는 투폴레프 160이라는데 제가 좀 우아하긴 하죠? 특급이는 자칭 티거 닮았답니다. 우엑. 영상 만들 때 제일 힘들었던 영상을 알고 싶어요. 전쟁 스토리가 만들 때 제일 오래 걸리긴 하는데 보통 저도 재밌는 주제로 만드는 거라서 뭐가 가장 힘들다 했던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고르자면 계속 노딱 붙는 영상? 지식 스토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3가지. 첫째, 밀떡에 심금을 울리는 주제. 둘째, 다채로운 영상 편집. 셋째, 저의 예쁜 목소리. 목소리가 조금씩 변경되어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마이크를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영상에 맞게 조정한 것인지 또한 평상시 목소리랑 비슷한지 궁금해요. 마이크를 바꾼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나레이션이 점차 안정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녹음하는 목소리와 실제 목소리는 조금 다른데요. 저 실제로는 진짜 사투리 거의 안 쓰는데 나레이션 할 때 좀 특이한 억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교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 실제 목소리인데 어때요? 많이 다른가요? 이젠 마이크 앞에서 실제 목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네요. 머쓱. 아시나요를 아시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주말 특급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줌, 왈, 트, 급. 족발 시켰는데 리뷰 이벤트로 주먹밥을 할까요? 쟁반국수 사이즈업 할까요? 지금 장난하시나요? 당연히 쟁반국수 사이즈업에 주먹밥 추가죠. 얼공까지 70만 남았어요. 힘냅시다 여러분들. 하, 큰일 났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소고기죠. 지식스토리 채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많이 보이는 정보 오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가요? 자료조사나 정보 검수에 갈수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런 부분은 영상을 내리거나 댓글로 정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차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자 노력할 테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만을 시작한 이유, 얼마 전에 1분만이라는 채널을 개설했는데 딱 1분 동안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채널입니다. 지식스토리가 조금 무거운 느낌의 정보들이라면 1분만에서는 좀 더 가볍고 쉬운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1분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30만 기념 Q&A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사실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모든 분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해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무던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